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상임자문위원장님이시죠. 특히나 우리 창원시설공단의 또 이사장으로서 지역발전에 너무나도 이바지하고 계신 우리 협회의 자랑 허환구 상임자문위원장님을 모시고 저희가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무대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5대 중계로 취임하신 노영준 중계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박서구 이사장님은 이 방대한 조직을 유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기자님께서 그 뜻을 담아 문제를 드렸습니다. 사실 그 허승우 시장님은 아까 우산대학의 최고의 공문이라고 얘기했지만 우리 304만 시민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기대를 거는 정말 우리 사장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전국의 소속인 잘 모르지만은 사무실이신 여러분은 우리 시장님이 한 발목할 만한 성과에 대해서 서서히 이제 성과도 나타나고 전국에서 길을 모아주시면은 우리 창원시는 110만, 20만 되는 것은 시험 문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시민들이 시장님 하신 일에 너무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 분야가 또 우영준 총재께서 아까 취임사에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충주에서 세계 무술 대회를 열지만은 창원이 충주보다는 훨씬 입지적인 모든 여건이 특히 스포츠 인프라가 잘 되기 때문에 큰 뜻을 비쳤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좀 가지시고 도와주시면은 우리 창원은 특히 마산 쪽에 이런 무도장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은 세계에서 오는 그런 행사가 안 되겠나. 그래서 한 10월 정도쯤 되면은 코로나도 거의 종식 단계에서는 세계적인 그 킥복싱 대회도 열릴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아무튼 우리 창원이 오늘을 계기로 해가지고 새로운 우회 도시로 탄생하기를 기대합니다. 전국에 오신 여러분 우리 창원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고 우영준 총재 그리고 박서구 이사장 하신 일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오신 여러분들의 영광과 행운을 빌면서 우영준 총재 팀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허상구 상임자문위원장님, 저도 충주 지역에서 무술대회를 중계방송을 하면서 또 저의 고향인 또 창원시에서 유치해서 무술대회를 하면 어떨까 생각했었는데 저희 부모님들도 아버님이 마산공고 어머님도 마산역을 나오셔가지고 창원시가 무술의 본부장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항상 하시는데 곧 그리 되리라 믿습니다.